여행영어 강사 송성래입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는 여행영어, 팝송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수준이 가장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와 주시고 또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함께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강에서 3강까지는 공항에서 우리가 출국 시의 수석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해외여행 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석을 밟으시고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폰 시큐리티 체크,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커스텀스, CIQ라고 하죠. 공항의 꽃, 커스텀스, 인스펙션, 세관검사,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관리, 그 다음에 커런틴, 그런 CIQ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내에서 기내 방송도 들으시겠고 기내 식사라든가 이런 대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accommodation, 동사는 accommodate, 명사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라고 하죠. 조지 버나드 쇼는 the great advantage of hotel is that it is a refuge from home life. 우리가 그 숙박, 그 여기서는 호텔뿐만 아니라 뭐 유소스텔이라든가 뭐 인이라든가 일단은 숙소를 정하는 가장 큰 이점은 그 가정생활에서의 그 로부터의 그 피난, 탈출이라고 할까요? 익숙한 곳에서의 새로운 곳을 향해서의 탈출. 그래서 이렇게 숙소를 정하면서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곳의 탈출이 또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 great advantage of hotel is that it is a refuge from home life라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수를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숙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행 단어들을 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check in, check out, 네, 다시죠. 수석하다. 또 우리가 숙박시설에서는 입실하다, 퇴실하다. check in, check out. 그다음에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우리가 여행용어에서 뭐 필수적인 단어죠.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한 단어로 reserve. 또 booking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book. check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약하다. 그래서 make a reservation. 그러니까 동사는 reserve. Resolve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Resolve는 우리가 결심하다, 결단하다. 좀 비슷하니까 그거 구분하셔서 네, 알아두시고 이거는 Reservation, Reserve입니다. 그 다음에 Overbooking, 네, 초과 예약이죠. Waiting List, Deposit. 우리가 Deposit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숙박시설에서 보증금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입금하다 할 때도 Deposit 씁니다. I'd like to deposit much money. 아니면 출금하다 하면 withdraw라는 단어가 있고요. service charge, 봉사료, 그 다음에 3박 4일이라는 표현은 all day, three nights. 네, 그 다음에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suite room, 우리가 특급실을 suite room입니다. shoot room이 아닙니다. suite room. 네, 그 다음에 high season, 우리가 high season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펌까지 하셔야지 안전하시겠죠. 성수기에는 그 다음에 비수기 요금이 나와있네요. 뭘까요? off season rate,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얼굴에 화장을 하다, 메이크업. 그러나 객실 청소를 부탁할 때도 메이크업 페인, 메이크업을 씁니다. Lost and found, 우리가 분심을 신고센터, Lost and found, 잃어버리고 찾고, Lost and found죠. 우리가 여행에 또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duty free shop을 들리시죠. 면세점을 들리게 되죠. 그 다음에 working guest, 우리가 예약하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을 working guest라고 합니다. working guest. 네, 그 다음에 호텔에는 많은 서비스가 있죠. many parking service, 주차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룸 서비스, 호텔의 반 서비스 중에서 객실 서비스와 인터프리터 서비스, 뭐죠? 우리가 인터프리트, 이렇게 통역하다, 통역 서비스, 그렇죠? 대화가 안 될 때는 인터프리트 서비스도 요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닝콜, 모닝콜 하면은 콩글리시입니다. 웨이크업콜, 웨이크업콜, 플리즈, 웨이크업콜. 그 다음에 세탁 서비스, 란드리 서비스.
뭐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타가 서비스, 베이비 시팅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메이드 서비스.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어떡하죠?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세요. Do not disturb. 그 다음에 생수, drinking water. 네. Closet, wardrobe에서 옷장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에요. 뭐 temperature control. 그 다음에 bath tower, 예, 목욕 tower, hot water, 예, 온수, bath 하면은 우리가 수도꼭지인가요? 예, 예, bath. 예, 그러면 뭐 다 단어 뭐 이미 아시고 있는 단어지만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행에 필요한 예, 숙박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Hello, I made a reservation online. Welcome, sir.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Sure. Here you go. And this is the confirmation. Thank you, sir. You also require a $20 deposit for the key, and it will be returned when you check out. Oh, yeah. How should I pay? You can pay in cash only. Thank you. Here is your room key. 라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저와 이제 호텔 직원의 대화를 한번 보겠어요. 저가 이미,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할 때, Hello. I made a reservation online. Made a reservation.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make의 과거, made a reservation. 혹은 I have a reservation. 라고 합니다. 예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다. I have a reservation. I had a reservation. 이러지 않는 거 조심하십니다. I made a reservation. 결론은 I have a reservation이 되겠죠. 네. 오늘 예약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약하실 때 여권이 필요한가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네. 여기 있습니다. Sure. 물론이죠. 여기 전화할 때 here you go. 혹은 here it is. 혹은 here you are. 그렇죠. 상대방한테 전할 때 here you go 여기 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This is the confirmation. 동사는 confirm, 명사 confirmation. 네. Thank you, sir. You also require, 필요하다. 역시 또한 필요하다. $20 deposit. 20달러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네요. 뭐에 대한? 키에 대한. 키에 대한, 예, 호텔 키에 대한 20달러 보증금을 요구하고요. 그 대신, it will be returned when you check out. 퇴실하실 때는 보증금은 돌려드릴 겁니다. It will be returned when you check out. Oh, yeah. How should I pay? 어떻게 지불할까요? 방법적인 걸 물어보네요. How should I pay? 어떻게 지불할까요? 어떤 호텔 직원이, you can pay in cash only. 현금으로만 가능하네요. You can pay in cash only. Thank you.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서 Here is your room key. 네, 여기 room key가 있네요.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숙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대화가 나오고 있네요. 네, Excuse me, I've got a little problem here. What's the problem, sir? The toilet won't flush. Oh, I'm very sorry about that.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up here to fix it? Sure. Just a moment, please. 네, I've got a. 굉장히 구어체에서 많이 씁니다. I have a little problem here인데 그냥 의미 없이 got을 넣고 있네요. I have got을 줄여서 I've got. 네, 그냥 구어체 쓰는 편이지 왜 get, got 같은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got은 그냥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I have a little problem here.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제가 있네요. 오, 문제가 뭐예요? What's the problem, sir? What's wrong? What's matter? What's the problem? 네, 그랬더니 변기가 내려가지 않네요. 또 toilet won't flush. won't는 will not의 축약이죠. 뭐 하려고 들지 않는다. 변기가 물이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toilet won't flush. I'm very sorry about that. 어머나, 너무 죄송합니다. I'm very sorry about that. 네.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up here to fix it? Could you please? 누군가를 공손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네요. Send someone up, 위로 보내주시겠어요? 근데 뭐하게 해서 to fix, 예, fix 하면 repair이라든가 mend라든가 수선하다, 수리하다. 고쳐주기 위해서 좀 누군가를 올려 보내주시겠어요? 이런 편이죠.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up here to fix it?
네, 어떤 예, 물론이죠. Sure, certainly, why not? 여러 표현이 있겠죠. Sur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Just please, or just wait, or just while. Hold on,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여기서 I've got a little problem here. What's the problem, sir? The toilet won't flush. Oh, I'm very sorry about that.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up here to fix it? Sure, just please.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시는 대화를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Good evening, sir. How may I assist you this evening? I'm Mr. Kim Buckle. I want to check in. Did you make a reservation, Mr. Buckle? My room was confirmed. The confirmation number is 765. I'm sorry, sir, but your reservation has been canceled. What? There must be some mistake. You said your expected arrival was noon. We asked you to call in advance. Oh, I forgot. Sorry. May I make another reservation? Okay, no problem. I want a single room for 3 days. 네. Good evening, sir. 어떻게 제가 오늘 저녁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assist you this evening? Assist, support, help. How may I assist you this evening? 저는 미스터 버클인데요. 수속하고 싶어요. I want a check-in. 예약이 돼 있습니까? Did you make a reservation, Mr. Buckle? Did you make a reservation, Mr. Buckle? 예, 예약이 됐고요. 저 예약 남반은 765, 765입니다. 765입니다. My room was confirmed. The confirmation number is 765. I'm sorry, sir.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But your reservation has been cancelled. 어떡하나요? 예약이 취소가 됐네요. Your reservation has been cancelled. What? 뭐라고요? There must be some mistake. Must be. 이거 어떤 강한 추정이라 할까요? There must be some mistake. 실수가 있었으면 틀림없네요. There must be some mistake. You said your expected arrival was noon. 네, 호텔 직원이 뭐라 그러나요? 예약된 도착 시간이 정오였는데, You said, 정오라고 얘기했죠. You said, your expected arrival was noon. Expected arrival. 예정 도착 시간. Expected에서 왔죠. Expected arrival. 정오라고 얘기하셨고, We asked you to call in advance. Ask you,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죠. 당신에게 미리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We asked you to call in advance. 우리가 in advance 하면은 우리가 미리, 우리가 선불하세요. 미리 내세요 할 때, pay in advance라는 표현을 많이 익히셨어요. 미리 전화하라고 부탁드렸는데요. We asked you to call in advance. Oh, I forgot. Sorry. 죄송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예약할 수 있나요? May I make another reservation? May I make another reservation? Okay, no problem. 물론이죠. I want a single room for 3 days. 했더니, 3일 동안 싱글 룸을 원하고 있네요. I want a single room for 3 days.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주요 표현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룸 서비스 됩니까? 어떻게 해요? Do you have a room service? 그렇죠. 또, 룸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어떡하죠? How much do you charge for room service?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free of charge 하면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생수, 이 생수, 음료, 무료입니까? 할 때, Are the drinks free of charge? Drinks,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음료, soft drink이라든가 음료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I will charge it to my room. 저는, 음료수인가요? It drinks가 되나요? 아니면 그거를 제 방으로 이렇게 첨가하고 싶습니다. 제 방으로 달아놓으세요. 이럴 수 있죠. 이럴 때, I will charge it to my room. 네. 그다음에 뭐 수도꼭지가 새다 할 때, The tap is dripping. 우리 욕실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There is no hot water in the bathroom. 네. 어려운 표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drain is blocked. 우리가 배수구가 막혔다 할때 blocked 혹은 clogged이라고도 합니다. The drain is blocked 혹은 clogged. 그다음에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갈 때 어떻게 했죠? The toilet doesn't flush. 그렇죠? 인터넷이나 뭐 전기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Internet is not working. The electricity is not working. 이것은 does not work. Internet does not work 혹은 is not working.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The electricity is working. The electricity doesn't work. 혹은 뭐, the internet is not working, 뭐, doesn't work라는 표현으로 다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표현 볼게요. 네, 그 다음에, I can get a Wi-Fi가 안 터질 때 어떡하죠? I can get a Wi-Fi. The vending machine on a second floor is out of order. 네, 2층의 자판기가 out of order. 고장이네요. Doesn't work. 그렇죠? 작동 안 하네요. Out of order. 네, 이 order는 여러 뜻이 May I take your order? 이런 뜻의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할 때 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네, 고장난 겁니다. Out of order. 네. It takes money but nothing comes out. 돈만 먹고 안 나올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It takes money but nothing comes out. 네. 그 다음에 우리가 valuable 이런 단어 아시죠? Precious. 굉장히 귀중한 이런 형용사로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명사로서 고가품, 귀중한 귀중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Can I leave valuables here? 여기다 귀중품 맡겨도 되나요? Can I leave valuables here? 혹은 Can I keep valuables here? 혹은 deposit 써도 됩니다. Can I deposit valuables here? 네. Are there any grocery store within walking distance? 네. Within walking distance.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grocery store이 있나요? 예, 식료품점이 있나요? Are there any grocery store within walking distance? 네. 그 다음에, 객실 청소 부탁할 때 어떻게 할까요?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 네, make up. 그렇죠? Make up my room. 공손하게, could you? 그래요. 뭐, would you? 뭐, 상관없습니다. 혹은 can you? 뭐,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 그냥 간단하게 make up my room.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 연습도 중요합니다. 패턴에 맞춰서 많은 단어를 대입해서 유창한 영어를 또 만들 수 있겠죠. 뭐뭐 해주실래요? 전에는 can I get으로 연습했죠. can I get 혹은 can I have을 써서 똑같습니다. 메뉴판 좀 주실래요? Can I have menu? 뭐, 스푼? 뭐, 젓가락? Can I have pair of chopsticks? 그 다음에 아동용 의자, high chair이라고 그러죠. Can I have a high chair? 혹은 straw 좀 가져다 주세요. Can I have a straw? 물수건이 뭐죠? Damp towel. 혹은 wet towel이라고 하죠. 물수건 좀 주실래요? Can I have a damp towel? Another plate. 접시 하나 좀 부탁할 때, 다른 접시 또 부탁할 때 Can I have another plate? Can I have another plate? Key, 뭐 glass of water. 물 한 잔 주실래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커피 한 잔 부탁해요. Can I have a cup of coffee? 야, 우리 음료 좀 부탁해요. Can I have soft drink? 또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을 이렇게 포장 부탁할 때 그 도기백을 씁니다. Can I have a 도기백? 혹은 도기백 please. 네, 남은 음식 그냥 버리지 않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도기백 필요하죠. Can I have a 도기백? Ashtray 뭐죠? 네, 잿돌이. Can I have an ashtray? Toothpick 있으시게 영수증 receipt 좀 주실래요? Can I have a receipt? 네, 그다음에 계산서. Can I have a bill? 그 다음에 전 대신 그냥 돈으로 주세요. Can I have some money instead? 이런 식으로 뭐뭐 부탁할 때 주실래요? Can I have? 혹은 Can I get? 해서 알고 있는 단어만 이렇게 대입해서 쓰시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뭐뭐 해주시겠어요? 공손하게 부탁합니다. Could you take something down for me? 뭔가를 내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ake something down for me? 올려주세요. 다운되시 없으면 되겠네요. Could you take something up for me? 그렇죠. 가격을 좀 이렇게 좀 봐주시겠어요?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scan the price for me? 네. 선반에다 다시 가져다 주실래요? Could you return something to the shelf for me? 매니저 부탁.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Could you call the manager for me? 혹은 이거를 그냥 잔돈으로 그냥 바꿔주시겠어요? Could you change this into coins for me? 우리가 break란 뜻, 물론 이렇게 망가지다 깨지다 그러나 그러니까 breaking news 해가지고 뭐 속보라든가 그다음에 break 여기서는 큰 돈을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쪼개다 해서 이렇게 쓴 동사입니다. 여기서 break는 break this into smaller note. 이거를 작은 지폐로 좀 이렇게 쪼개서 해주시겠어요? 작은 지폐로 주시겠어요? 이럴 때 Could you break this into small lots for me? 네, 그냥 택 그냥 이제 뜯어주세요. Could you cut up the tags for me?
더블체크, 이중체크 부탁드립니다. Could you double check for me? 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죠? Could you send someone for me? 택시 좀 불러주실래요? Could you call me a taxi for me? 네, 이 질문 3시까지만 좀 맡아주실래요? Could you keep my bags until 3 for me? 혹은 아까 keep 대신 어떤 동사가 나왔죠? leave, 그렇죠. Could you leave my bags until 3? 혹은 deposit 가능하다고 그랬죠? Could you deposit my bags until 3? 그렇죠? 그 다음에 일상역으로 가는 좀 가르쳐 주실래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일산 station for me? 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4학년 마지막이네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 가져다 드릴게요. 뭐 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할 때는 I get you. 제가 티켓 가져다 드릴게요. I get you ticket. 뭐 some pills, 예, 약 좀 가져다 드릴게요. 뭐 sneaker, 운동화죠. Underclothes 하면 속옷인가요? I get you underclothes. 네, 마른 가위 가져다 드릴게요. I get you dry food. 외환용 먹이랄까요? Pet food. I get you. I get you 대입해서 간식 좀 가져다 드릴까요? I get you snack. Bakery good. 빵 종류 가져다 드릴게요. Canned good. 통조림인가요? Soft drink. 청량음료, 후추를 가져다 드릴게요. I got you some paper. 또 접시, 다른 접시 가져다 드릴게요. I got you another plate. Straw 가져다 드릴게요. I got you straw. City map. 저가 도시 지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 got you city map. 다음에 명함 드릴게요. I got you my business card.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